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MBC하고 미국 방송사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친구끼리 염탐을 해도 되는지라고 물어보자 윤 대통령의 답변이 동맹국끼리 염탐 도청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건 아닌가. 친구끼리는 좀 곤란하지만은 동맹 국제 관계에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. 알고 계시죠? 제가 기사로 봤던 것 같은데. 네. 제가 뭐 대통령 말씀하신 거에 제가 뭐라고 토를 달긴 그렇고요. 근데 아시다시피 이 얘기는 동맹국끼리 도청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? 제가 도청을 해도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뭐 몇 년 전에도 미국과 독일 간에 서로 도청을 해서 한번 언론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. 이 주권 국가 간에 도청이 있으면 당연히 이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해야 되는 게 주권 국가의 기본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했고 조사 저쪽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하도 한국이 한국 정부가 얘기조차를 안 하고 있으니까 미국 언론이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. 친구끼리 염탐해도 되느냐 도청해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도청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명확하게 했어야죠. 그런데 대답이 이게 뭡니까? 동맹국끼리 염탐 도청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?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.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?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말씀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위치는 아닙니다.